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정철호. 오늘도 기다립니다. 문득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바람이었습니다. 어제 콕 찍어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들. 도착할 시간.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이 도착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저는 누군가를, 무엇을 기다립니다. 어제 주문했던 물건을 가져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택배 아저씨입니다. 아마도 친구보다도 더 많이 만나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인사도 하고 얼굴도 마주보면서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보다도 많이 만나지만 친구보다 친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평생 기다리면서 삽니다. 합격을 기다리기도 하고 죽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에 익숙해지고 기다림에 울기도 하고 기다림에 웃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기다리면 옵니다. 하물며 당신은 안 오실까? 그님을 기다리면서 나는 그님을 만날 때보다 더 가슴이 우둔거립니다. 사랑은 시작할 때보다 시작하기 전에 더욱 달콤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는 사랑을 배송해주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설령 그것이 안 올지라도.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기다림은 허무합니다. 기다림은 기다리는 것, 그저 기다리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기다림, 정철호, 오늘도 기다립니다. 문득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바람이었습니다. 어제 콕 찍어 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 도착할 시간. 띵동,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다림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